1분 37초. 이제 두 명이 깼네요. 어려운데? 아,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머네요. 허허. 점프를 잘해야 되나? 그러니까 점프로 위치가 중요한가? 아하! 점프 위치가 중요했군요. 근데 뭐 변함이 없냐? 변함이 없을까? 이대로 리셋을 일단 한번 해볼까요? 오호, 얘 하나 내려오네? 이거 말곤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아니, 쟤 오면 뭐합니까? 아직까진 감이 안 잡히는데? 쟤 결국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 하하. 딱히 달라진 게 없네? 곤란한데, 이거? 얘를 튕겨내 봅시다. 아, 너무 빨랐나? 아니, 튕겨낸들 의미가 있나? 아이. 안 돼, 죽어. 어우, 죽을 뻔했어. 꼈네? 튕겨지지가 않는구나. 잘 튕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 아! 답을 알려줘. 아, 진짜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게 이분 특징이긴 한데 화살표 블럭 같은 뭐 그런 걸로 튜브라든가 그 오브젝트로 다 막아놔가지고 마리오는 갈수 없고 다른 오브젝트만 갈수 있게. 그래서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열쇠가 음표 블록에 있나? 열쇠가 음표 블록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좀 살려줘. 그러면 아이고씨. 아, 이거 스프링은 일회용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버리면. 어,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하면 돼. 어! 대박. 좋아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 원래 좀 오른쪽 저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 쫄보가 되는데 이거. 좋아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 이런 버섯 먹고요. 다시 들어가. 좋아요. 아, 지금 피스위치 꺼낼 필요가 사실은 없구나. 아, 그럼 두 번 하자. 두 번 하죠. 빰. 올라오시게. 좋아요. 아, 신기록도 좋아요. 하긴 제가 또 오른쪽에 하단에 그 스프링을 이용을 안 했으니까 조금 빨랐겠지?